전반적으로 이제 뭐 꼭 49살 뿐만이 아니라 9수가 있지만 9수 없고 다 이래도 괜찮아. 이제 특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49수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토끼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토끼띠 분들 좀 떠올리시면은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토끼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바지런해요. 바지런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족관계. 올해가 이제 가족관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집안에서 이제 안 좋은 일들. 또 가족 때문에 이제 힘들고 해결을 해야지 되는 일들. 뭐든지 책임을 져야지 되고. 그래갖고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진짜 위로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다가 올해 또 이제 9수잖아. 9수에 좀 구설도 좀 많이 타고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음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지. 토끼띠가. 예. 아. 그리고 굉장히 바빠. 토끼띠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머리가 총명하고 또 해결사 노릇을 잘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욕을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성격대로들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더 쌓은 덕은 나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 또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이성관계를 얘기했잖아. 이성관계, 금전관계, 가족관계 이런 게 많이 힘들었고 특히 이제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뒤통수 맞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근데 올해 9세 그런 고비를 다 넘어가고 내년에 이제 갑진년에는 시운살에 그 운이 들어와서 활동성 있고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 아픈 상처를 다 걷어줄 수 있는 해가 내년이에요. 갑진년이에요. 그럼 우리 49세에서 50세로 넘어간 토끼띠 분들 말고 다른 나이 때 토끼띠 분들도 전반적으로 이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 저 다들 전반적으로 이제 뭐 꼭 49살 뿐만이 아니라 9수가 있지만 9수 없고 다 이래도 괜찮아. 다른 나이 때분들도 이제 특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49수에 이제 그 양반들이 뭐 사업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집안관계라든가 집안에가 너무 많이 복잡했지. 아, 그러니까 우리 토끼띠 분들은 전반적으로 재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금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물꼬리 튀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갑진년에는 막 모든 일을 순조롭게 내 운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때 활동성 있게 올해 아픔을 많이 겪었던 걸 내년에는 보상받는 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띠 분들 선생님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힘들겠지. 그럼 주변에서 나한테 다 기댄다든지 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긴다든지 떠넘긴다든지 내가 이 남의 똥에 주저앉듯이 텀탱이 쓴다든지 그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고비는 다 지나가고 뭐든지 그래요. 매사에 어느 누구나 내가 중심만 똑바로 갖고 있고 그러면 되는데 마음이 여린 게 그게 탈인 거야. 아이고 그래 힘든데 쟤도 불쌍해. 나부터도 그래. 분명히 저 사람이 적인 줄 알면서도 불쌍해. 그러니까 지금은 나도 이제 그래. 불쌍은 절에 있댄다 그래. 내가 정정당당히 누구만이라 돈을 주면 그 돈을 나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 심치고 그러면은 돈을 주되 그렇지 않고 갖다 준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받기가 힘들다고. 이런 친구관계, 금전관계 굉장히 복잡하더라. 토끼띠들이 오래 보니까. 손님들 와서 보니까 그 영향이 많더라고.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어쨌든 이분들 갑진년에 이런 운기를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가장 운기가 좋아 보여요? 가장 운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든지 하면 누가 이제 같이 하자고 조언을 이제 해준다든지 나 등을 돌리고 이제 그랬었지만 그래도 내가 남한테 뒤통수 맞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 인연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연이 끈이 고리가 된다는 거지. 그런 인연이 들어오니까 그런 인연을 잘 잡으면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연을 잘 잡으세요. 귀인의 운이 들어오고 또 결혼 못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고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자꾸 재수하고 그랬지만 합격이 되는 문제고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내년에. 금전운이 어쨌든 정말 동서사방으로 문이 열린다는 거지. 좋네요.
토끼띠들이 좋아요. 그럼 네. 그 토끼띠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좀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던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인간으로 치유가 되는 시기가 온다. 치유가 되는 시기가 오는 거지. 아, 내가 인간한테 배신당했던 게 인간한테 내가 덕을 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 선생님 혹시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갑진년 또 새해가 또 오니까 내가 갑진년에 새로운 계획을 짜야지. 아 그럼 괜찮아. 새로운 계획을 짜가지고서는 전진하면은 막 그 계획이 성공을 한다는 거지. 아 좋네요. 그럼 반대로 분명히 토끼띠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인간 조심해야지. 아 인간 조심. 다른 거 없다. 인간관계야. 그리고 항상 내 주변에 가차온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하지만 말로만 세치 혀로 그러지 그게 아니고 나를 달콤한 말을 해갖고서는 나를 빠뜨리는 거니까 거기 절대 쏘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도와주고 마음이 열어서 이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남한테 꼭 그걸 보상을 받기보다도 힘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토끼띠 여러분들 내년에 갑진년에 내 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세요. 청황만신이 아주 그냥 충정후에 확 띠릅니다. 내년에 대박 들라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